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츠다시 소바 기술 강의입니다. 사각형 모양은 소바 반죽의 모양에 어울리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양 같습니다. 칼국수 반죽도 동그란 모양이고 소바도 동그란 모양이 기본인데 말이죠. 동그란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기술, 요츠다시는 에도 시대부터 나왔다고 하는 설이 유력할 것입니다. 소바를 먹을 수 있는 곳이 3천 곳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바 업계에 종사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바가 대유행하기 전 우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동도 역시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해서 밀고 펴는 것은 소바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중간중간 기술과 숙성 등이 다르지만 펴는 것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동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칼국수나 우동소바, 세 가지 모두 동그란 모양이니까요.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사각으로 펴는 이유는 국수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함도 있지만 장소에 관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 한정이겠지만 에도시대 주거시설은 쪽방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았습니다. 판자 한 개로 벽이 생겼으니까요. 우동이나 소바를 만들기 너무 좁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에 먹으려고 만드는 국수는 반죽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죠.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반죽을 만들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집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좁은 곳에서도 큰 반죽을 다룰 수 있게 요츠다시 즉 사각펴기 기술로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큰 그림들은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 나무를 이용해서 양끝을 둘둘 말아 보관했습니다. 끝에 긴 나무를 대고 족자를 만들기도 했죠. 그대로 펴서 걸어놓거나 보관이 편리했습니다. 그림 대신 소바 반죽을 펴서 말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칼국수와 소바는 만들어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칼국수는 동그랗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굳어졌고, 소바는 돌돌 말아 늘렸다 줄였다 하며 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고 또 펴게 되는 방법으로 장소 크기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손칼국수 집에서 면 만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밀대 한 개로 능숙하게 만들어내시는데요. 현재의 소바는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세 개의 밀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바 기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